소팔코사놀 서봉수대 아마오강 끝장승부 시즌2. 오늘 벌써 7번째 대국입니다. 네, 지금 선수 이제 곧 시작을 해야 되는데 최우철 선수가 잠깐 물을 떠오는 모습이고요. 이제 좀 정이 들만 해요. 이렇게 계속 보게 되면. 벌써 세 번째 마주 앉게 된 두 선수인데요. 자, 오늘 처음 시작보다 덤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 아홉 개와 세 개는 시각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서봉수 구단 과연 오늘 어떤 마음으로 대국장에 도착을 했을까요? 자, 2021년 대주배 최강자전 우승컵을 들어올린 바 있는 야전 사령관 서봉수 명인입니다. 이 이름이 끝장승부잖아요. 이게 왜 끝장승부인지 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되게 진지해졌고요. 자, 아마 5강의 세 번째 주자 최우철 선수입니다. 아마추어 시니어 랭킹 현재 2위에 올라 있고요. 상당히 안정감 있는 바둑을 이번 시즌 출전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최우철 선수 흔들리는 장면도 많았고 그쯤 되면 저희가 정신줄 붙잡기 어렵다는 표현을 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좋았던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뭔가 공격 실패 또 착각이 이어지게 되면 이게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이 프로들도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최우철 선수가 그 상황에서 어제 마무리 됐네요. 자, 이제 반상 위에서 결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가로는 흑이 이겼습니다. 네, 흑이 이겼어요. 지금 패까지 이겼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 쪽이 승리를 거뒀을까요?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조마조마합니다. 워낙 사석이 많아가지고 집이 거의 남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반상 위에 집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사석의 개수를 보더라도 오늘 한 판 얼마나 치열했는지 느껴집니다. 아직도 있어요. 최우철 선수 사석이. 엄청 많아요. 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겠네요. 백집이 자, 옆에 잘 안 보이는데 화면은 잘 안 보입니다. 저희 네. 화면에는. 잠시 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석이 8개가 8개가 예, 아마 흑도 남을 거예요, 사석이. 흑도 마이너스인데. 자, 몇 개 남았을까요? 하나? 두 개? 세 개? 예, 다섯 집 차이네요. 다섯 집.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차이가 났네요. 차이가 더 났습니다. 네. 자, 오늘 정선의 덤 세 집으로 대국을 했습니다. 최우철 선수 흑으로 다섯 집을 남깁니다.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다는.